봄부터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까지 아삭하고 달콤한 과일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바로 이 제 뒤에 있는 샛노란 참외입니다. 참외는요, 경상북도 성주에서 70% 이상이 생산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딱 1%만이 친환경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친환경 참외를 제가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술동 파머스걸!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이 대한민국 1%의 VIP 참외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네. 사실 참외는 이게 좀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아서 친환경으로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여름 작물이고 그리고 이제 당이 올라가는 이제 과체기 때문에 이제 병이라든가 병해충이 굉장히 좀 민감한 작물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참외가 보니까 잎이 조금 특이해요. 호박잎처럼 생겼는데. 예, 예.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참외 잎이? 호박에다가 위에다 참외를 접목하는 거예요. 예, 예. 그 호박은 뿌리 흡비력이 좋고 냉해에도 강하고 고온에도 강해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뿌리는 호박이고 지상부에 있는 잎이라든가 이런 건 참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좀 따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꼭지를 꼭지 부분을 자르면 돼요. 이 정도? 아니요 짧게. 더 아래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짧게 잘라요? 요게 길게 자르면은 서로가 부딪혀요. 아~ 요 꼭지가 길면은 참외와 참외가 서로 데이면서 여기 상처도 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끊습니다. 이것도 지금 긴 거죠, 그러면? 아니요, 요 정도면 적당한 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진짜 크죠? 엄청 커요, 엄청. 어떻게 이렇게 크게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벌이 수정을 시키고 이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크기 조절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보면서 좋은 참외 고르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일단은 참외는 봤을 때는 색이 노래야 됩니다. 노랗죠? 예, 아주 노란 거. 아주 노래요? 이 꼭지 부분이 보면은 좀 푸른색이었고 여기가 가장 늦게 익어요, 참외가. 이쪽 부위가 늦게 익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노란 거.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시중에서 봤던 참외보다 좀 껍질이 얇은 것 같아요. 예예. 그렇죠. 이제 껍질이 얇고 요 노란색 부분이 좀 일정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나왔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호르몬제라든가 생장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자연적으로 나온 색이에요.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키우시면서 가장 좀 뭐 뿌듯하시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게 키운 거 소비자들이 인정해 줄 때, 그리고 소비자들이 찾아줄 때, 그게 항상 고맙죠, 저희는. 소비자들한테. 그러면 얘네들도 오늘 이제 소비자를 만나러 갈 텐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무게라든가, 그리고 품질이 저하되는 거 다 빼고 하는 공순 작업을 하러. 그러면 한번 그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 좀 정리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아, 저 여기는 시설이 스마트팜이 돼 있어가지고, 얘들이 진짜요?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 진짜요? 입고 안심하고 가도 되겠네요. 예, 그럼 가봅시다. 예. 고! 성주 친환경 참외가 출하되는 이 집화장에 왔습니다. 오늘 그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여기 다 모여있다고 하는데 여기 안녕하세요. 버터케이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런 참외들이 보니까 보기만 해도 내 군침이 막 도는데. 하나, 지금 하나 드실래요? 먹어도 돼요? 예. 네. 오자마자 참외 득템. 오. 이렇게 다 양손에 쥐고. 와, 보이세요? 쏙 꽉 찼죠? 예. 지금 이 참외들이 여기서 세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여기에서 이제 혹시 이제 우리가 많이 참외하면 물참외, 발효참외라고 이야기하는 물참외가 이 일반 참외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에 띄우면은 물참외는 가라앉히고 다른 참외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아, 그럼 여기 지금 물참외랑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벌로 자연수정하기 때문에 물참외가 발효가가 우리는 거의 잘 안 나와요. 화학비료 쓰고 호르몬제 쓰고 이런 데서 이런 물참외가 나오는 비율이 높고 친환경 참외는 물참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한번 세척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요 제대로 세척이 되는 거죠. 털에 돌면서. 이게요? 예.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씻고 벌써 이제 절로 넘어가는 거죠. 와, 이거는 거의 그 하나 먹으면 배부르겠죠. 수박 느낌. 복수박. 네, 복수박 느낌이에요, 진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분류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고. 세척하고. 예. 크기별로 선별도 하고, 예,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전 과정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오늘 어디로 가는 걸까요? 가톨릭에 사는 우리농. 아. 우리농하고 한 살림에 다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렇게 선별을 하면 오늘 올라가면, 예, 예, 소비자는 내일? 예. 내일 만날 수 있는, 예, 거예요? 와, 엄청 빠른데요? 가장 이 농작물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하는데, 특히 친환경 농산물, 특히 이제 우리 참외는 이 참외를 친환경으로 어떻게 하느냐, 도저히 못 믿게, 아직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참사리공동체 회원들이 이 피농에 가깝게 실패를 겪으면서도, 네,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어요. 사실은 상당한 노하우도 있거든요, 이들이. 아주 귀한 참외입니다. 새벽에 따서, 네, 다음 날이면 소비자 입에. 농산물 많이 사랑해도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많이 사랑받아야겠어요. 친환경 농산물을 사랑하는 게, 네, 지구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예. 친환경 농산물 이용으로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지켜요. 화이팅! 화이팅!